안녕하세요. 톡투미인 코리안의 최경은입니다. 오늘은 한국 과자 중에서 짠! 새우깡! 새우깡을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한국에 오시면 이렇게 빨간색 봉투에 들어있는 이 과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보면 새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기 새우 그림? 이게 새우깡이에요. 새우깡. 새우깡은 1971년도부터 나왔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온 과자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먹었고요. 사실 텔레비전만 틀면 이 새우깡 광고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아했던 과자예요. 그러면 한번 뜯어볼까요?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봉투를 뜯자마자 새우 냄새가 나요. 정말 새우 냄새가 확 나거든요. 먹어보면 새우 맛도 느껴지고 약간 짠맛도 느껴져요. 계속 먹다 보면 진짜 중독돼요, 여러분. 이 새우깡의 가격은 700원 정도 하거든요. 보통 700원? 굉장히 싸죠. 제가 어렸을 때는 더 쌌었는데 지금 약간 비싸진 건데 700원이에요. 700원. 굉장히 맛있고요. 새우 향이 느껴져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절대 비린 맛은 안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새로운 과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새우깡에서도 야심차게 짜잔, 이거는 검정색 봉지에 들어있는데요. 그래도 보시면 매운 새우깡이에요. 매운 새우깡. 이 새우깡은 그냥 새우맛만 나는데 이 새우깡은 새우맛도 나고 매운맛도 나요. 그래서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새우깡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으니까 한국에 오면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